있는 게 있고 못 안 사는 게 있어. 그거는 랜덤이라서 제가 결정을 못 합니다. 일단은 동료가 하나 늘었으니 동료 시간표도 바꾸겠습니다. 작업 휴식. 아까 그거는 진짜 피해가 좀 심각했다. 스나이퍼 같은데? 뭔가 이름 비슷하네. 자 운반하고 화염병하고 뭐 그런 것도 무기로 뭐 쓸 수 있겠지? 일단 하나 여기에 우리 토템 하나 버려놓은 거 없나? 아까 탔네? 아 불에 타버렸네요. 자 됐고 왜 하나? 화염병 화염병 운반 자 됐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하자고요. 조리 조리가 전문이네. 제작, 건설, 수리 뭐 됐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해체하고 건물을 보자.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다듬읍시다. 이렇게 했죠. 지금 저도 지금 그걸 신경쓰고 있어요. 나중에 30명 몰려오는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야. 저도 지금 그걸 신경쓰고 있어요. 30명 몰려오면 진짜 답이 없는데 그땐 차곡차곡 돈을 모아놔야겠다. 인간 사냥꾼은 뭐야? 와르그? 개네? 웬 개야? 뭔 개가 들어왔네. 뭐지 걔는? 뭐야 이거? 뭔 개가 덤벼? 뭐지? 이거 뭡니까? 이 개는 뭐야? 포탑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포탑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거든요? 죽었다. 스톱! 됐고 아 들깨에요? 아 들깨 그러면은 아, 또 습격이야? 또 뭐야 이거? 부족민? 또 한 명이잖아. 강철창 들고 옵니까? 아 오케이. 무기를 자들을 팔아야겠다. 여도 뭐 죽어있네? 여도 뭐 하나 죽어있네요. 야 근데 여 근처에 시체가 많다 생각보다. 떨어진 시체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 또 들어오시네요. 끝. 자 일단은 이분 이분 포획하고 아 포획을 못한다고? 일단은 수감자 해놓고 해적 올 때까지 저거 잡아놓자. 포획해. 그니까 죽이지 말고 폐 하나 척출하고. 아니다 약이 없잖아 지금. 단가가 맞아야 돼 척출하는 것도. 폐 하나 척출, 신장 하나 척출한 다음에 이제 파는 거지. 몸값 받고 파는 거야. 돈 엄청 되겠는데? 하나 했고 다음. 야 두 가지를 노리자고. 심장은 500원이니까. 아 근데 몸값이 1000원이 돼. 몸값이 더 비싸지 않나? 몸값도 좀 비싸잖아. 생각보다 비싼 거 많더라고요. 인육을 또 팔아야 되는데 인육하고 사람 가죽을 생각보다 많이 구해놨어요 지금. 많이 구해놨어.
됐어. 자영하면 개이득이에요. 아 그래요? 이국 제품 상선 또 왔네. 일단 식사만 끝내고 연락 한번 하자. 어 오 팔 거 많은데? 옷 같은 걸 모아놓길 잘했다. 야 팔 거 봐. 어 제법 좀 되네요. 근데 팔 건 많은데 돈이 안 돼. 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어 분명히 팔 거는 많은데 어 돈이 안 돼요. 신장 인공인격 핵. 초인간적인 인공인격 핵이다. 적절한 보조자체만은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고? 보자 뭐 살만한 건 없고 어, 돈만 꾸준하게 모아놓읍시다. 지금 다 팔아도 왜 97원밖에 안 들어와? 허 97원? 너무하다 이거는. 야 다 팔았는데 97원? 뭐야 이거? 이게 뭐 같은 경우지? 질병 또 뭐야 이거? 또 질병이네요. 보자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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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일식 망했네. 일식이네. 인공인형 핵 같은 거는 전말을 사이보그로 개조할 때 씁니다. 어 사이보그로 이제 개조를 할 수 있거든요. 어 사이보그로 개조할 때 써요. 여기 그냥 수용소를 지어야겠다. 다섯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짓고. 방문객은 또 누구야? 어, 손님이 또 오셨나본데? 여러가지 4명 정도 되네요. 강철단도 권총 어 권총 이제 슬슬 이제 아들도 권총 시대로 넘어가네? 크리카! 야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라나?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넘어오면 좋을텐데 안 넘어와도 뭐 어쩔 순 없지. 강철창 어 또 팝시다. 야 약이네? 웬 약이 있대? 이득 이득 약이네요. 됐어. 권총이면 죽일만 하지 않나요? 아 근데 자들은 죽이면은 부족하고 적이 되니까. 어, 외교 관계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되거든요. 어, 여기 이제 우주 해적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 부족이 살고 있고 이 밑에도 또 우주 해적이 살고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어 근데 그 세력하고 적이 돼. 아, 죽이게 되면 그럴 수는 없으니 이렇게 뭐 사는 거죠. 보자 연중계 성장기가 연중 계속인데 추워서 씨 못 만드네. 대리석 여기 대리석 많다는데 대리석도 하나도 없어. 석회암이고 석회암 석회암 아니 대리석 많다케가 일로 왔는데 대리석은 하나도 없어요. 호흡 실패. 그러면은 일단은 장기 추출 한번 하고 뭐부터 수술할까? 일단은 오른쪽 신장하고 오른쪽 폐를 저 뭐냐 뽑아냅시다. 아니다 지금 오른쪽 폐가 영 별로네. 어 왼쪽 폐하고 오른쪽 신장을 뽑아냅시다. 어, 뽑아내고 아, 폐 건드리면 야 죽을라나? 어, 죽을 수도 있겠다. 어, 지금 현재 출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중간에 보자 아군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어 자아가 절대 아군으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출혈 상태 지금 뽑으면 죽어? 뽑아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오케이 뽑았고 별일 없었어. 뽑았어 제대로.
뽑았나? 자, 사업을 준비합시다. 아, 여러분 12시네요 춘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넘었네요. 아, 랜딩 감사합니다. 이제 간 뽑아야지. 쓸개 간 뭐 그냥 중국 아시아 뭐 전세계로 전 우주로 아주 그냥 팔아버려. 동료는 해보니까 사는게 최고라는 걸 얻었어요. 사면 돼 포장하고 사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운반. 이것도 운반해서 베이스에 던져놓고 됐어. 만화경 팔아야겠다. 아, 그래요? 뭐야, 야, 전력이 나갔어. 아, 아까 일식 때문에 전력이 나왔구나. 오케이, 들어왔다. 전기 생산에 좀 더 박차를 가야겠는데? 오른쪽 배가 감염됐네요. 포섭 됐어. 아, 약 하나 갖다 주면 바로 포섭이 되네. 뭐지? 야, 잠만. 이마 이식해야 될 판인데? 야, 신장을 뺐는데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야, 아군 됐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몰라. 살다가 죽으면은 팔자고. 회복됐나? 오른쪽 폐가 심각하게 지금 있는데. 척추랑 거 다시 이식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어떡하지? 너무 미안한데? 아, 이식은 돼요. 문제는 약을 두 배로 썼잖아, 지금. 약을 하나 더 쓴다는 게 문제예요. 포석이 돼버렸네. 13% 확률로 포섭이 됐어. 야, 돼도 문제야. 오케이, 이거 일단 치료하고. 오른쪽 폐. 이거 폐를 척출한 다음에 다시 이식을 시켜야겠는데. 지혈 연구요. 양탄자도 아직 연구가 안됐어요. 지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이. 최광 이제 다시 4명 됐네요. 하, 다시 갖다줘야 되나? 잠깐만, 야간 무기를 뭐 들지? 야들 무기가 없는데? 야를 무기를 뭘 줘야 될까? 화염병? 행동 불능. 잠깐만, 임마, 이거 폐 다시 폐를 다시 심어야 되나? 아니, 척출하고 죽일까 그냥. 의식이 매우 나쁨이고 호흡하고 혈맥 여과가 별로야. 지금 폐가 별로 안 좋아요. 신장은 뜯어도 상관이 없어. 일단 간호를 해야겠는데. 원자재 상선이 들렀네요. 뭐 팔 거 없나? 일단 팔 거를 좀 알아보고. 자, 석회암 덩어리를 좀 운반해서 버리고. 착출!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잔을 정 안되면은 착출해갖고 팔아먹어야지. 자, 맥주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거. 간단한 음식이 이제 별로 없네. 보자. 강철도 팔면 안되고. 약, 사람가죽. 야, 사람가죽 비싸. 인육, 인육도 비쌉니다. 자, 인육도 좀 돈이 돼요. 자, 500원 만들었고. 폭탄지 가죽. 화강돌, 벽돌 필요 없고. 이구아나 가죽, 와르그 가죽, 멧돼지 가죽. 우리가 수출할 건 다 가죽이네. 통나무라. 오케이, 새로 하나 더 살 수 있겠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돈이 좀 되는 게 있던데. 채광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뚫어야겠어. 이렇게 뚫는데 신전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인육이 좀 비싸고 사람 가죽이 진짜 비싸. 약 있어요. 니아가 지금 피가 어우 씨 가셨다. 갔네 갔네 갔네. 갔네요. 벌써 가버렸네. 자, 또 3명이 됐어요. 야 이게 그니까 3명 됐다가 몇 명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네. 자, 사람 가죽 던져놓고 우리 지금 식재료 없거든요. 또 한번 사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 근처에 무리가 거북이 있고 이건 뭐야? 사슴 죽었네? 백고라 됐네요. 이게 낚시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 대리석벽 이거 뭐야? 대리석벽? 야 저거 해체해봐. 이거 딱 봐도 유적지인데 이거? 이거 저건 그냥 봐도 유적지거든요 이거 지금. 플라스틸? 압축된 플라스틸이라고? 아니네. 공간 발견 아니네요. 대리석이네 그냥. 그냥 대리석이네. 화물락하기 어디 떨어졌지? 자 알바바 가죽 구출하러 갑시다. 식재료가 많이 부족해.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가 해야돼. 일단 사냥. 야 잘 쏜다. 좋네. 자 도축하고 아직 고기가 몇 개 안되나? 자 식량 떨어졌습니다.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네요. 현재 생물 감지기입니다. 빨리 고기를 만들었! 인육을 먹을 순 없잖아. 수렵 활동. 더럽게 못 서네. 그렇지. 나이스 샷. 이 도축대를 안으로 옮길까? 도축대 같은 건물을 안으로 옮기도 좋겠네. 폭염주의? 알겠습니다. 폭염이면 끄겠지. 생강 생강 음식 만들고. 역시 사냥을 하니까 유지가 되네. 우리 또 버팔로 친구들은 어디 갔어? 야 여기 많네. 근데 여기 좀 먼데. 그러니까 사람을 더 구하든지 해서 한 번에 쭉 갔다 와야 돼. 사냥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세 끼씩 처먹으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어? 우리 뭐 돼지 키워요? 야 뭐 축산농가야? 예? 조금만 내십시오. 아 지금부터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벌써 5월인데? 야 옥수수가 안 커. 야 레이저 소총 좋은데? 하나 잡았고. 야 레이저 소총이 좋네. 야는 뭐야 산타총인가? 아 돌격소총 좋아요. 어? 야 한 명 왔다. 오 야 드디어 한 명 왔어. 아 네 명 됐다. 힘들다 힘들어. 아까 근데 뭐에 쫓긴다 그랬나? 아닌가?
솔경 누구야? 허허 수류탄 무조건 날라 베이스까지. 아 우리 다 잡았나? 야 포획해 저거 잡아가자. 잡아서 들어가자고. 됐네요. 자 우리 이제 4명인가? 야 우리 이제 드디어 4명이야? 와 고생한다. 자 하나는 지금 포획했고, 자 죄수 한번 물어보자. 포섭하고 약을 제공한다고 합시다. 혹시 알아 우리 쪽으로 넘어올지. 야 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좋은거지? 기절 다 팔아요. 아 살생없이 2명은 뜨 1명은 바람 팔아서 이국 제품 상선. 보자 이것도 뭐가 있나? 우리 이거 만한게 팔 수 있지. 140원 그리고 엘크 부족 또 더 팔거 없나? 최후의 날 로켓 발사기. 이 로켓 발사기 이게 뭘까 진짜. 강화 갑옷 2500원. 와 일단 됐어. 지금 고기를 생각보다 모아놨고 이거 다 사냥해야지. 근데 너무 멀다. 우린 근처에 있는 뭐 그런 걸 좀 잡고 싶은데. 아 근데 근처에 뭐 없어요. 잡을 게 없어. 야두리 잡고. 자 사람 오리고 사람을 오리고. 심각한 질병? 뭐야 이거? 그러면 야한테 약을 줘. 약을 주고 자 간수 재배 연구까지. 우리 연구는 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감염? 또 감염이야? 왼쪽 심장이 감염되었다고? 하하. 근데 이게 진짜 부분적으로 장기가 날아가면은 골 때린다. 장기가 날아가면 골 때려. 야는 이거 무기 어디다 갖다 팔았대? 아 여성 거주민 아까 원래 없었지? 보자 아까 여기 무기가 좀 있던데. 칼인가? 수류탄? 아 수류탄 필요 없어. 권총이라도 없나? 투창 긴 강철창 투창이라도 튀겨.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자 됐고. 야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안 죽었으면 지금 진짜 큰 큰 집이 됐을 텐데. 아, 좀 아깝네요. 나중에 엔딩 만들 수 있죠. 야 또 죽었네. 아 죽어버렸네요. 야, 총 맞은 놈은 살아나기 힘들구나. 총 맞는 아들은 살아나기 진짜 힘들구나. 법하려고 우리 베이스 쪽으로 안 오나? 한 번쯤은 들릴만도 한데. 한 번은 안 오네. 퉁퉁퉁퉁. 진짜 못 맞추네요. 오케이 샷건으로 잡았고 일단은 식량으로 먹을 걸 대비해 놓을게요. 이 근처는 이제 사냥감이 거의 정말 아직도 쏘고 있어. 뭔 놈의 거북이 하나 잡는데 이래 오래 걸려? 뭐지 저 친구 저거? 압축된 플라스틱이야. 아 이거 보자 이거 하나 캐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체력이 많이 나대. 뭐야 이거? 동물반란? 또 오시네. 이번엔 뭐야? 그냥 다람쥐야? 아 다람쥐면 괜찮아. 아 더워서 다람쥐가 멘탈이 날라갔나 보네요. 끝.
다람쥐 제압. 보자, 일단은 사람 가죽 좀 옮기고. 사람 가죽 좀 옮기고.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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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객, 또 누구 애가? 야들은 뭐냐면, 맨몸 막, 맨몸으로 막 당기네. 오, 이거 뭐야? 야, 야는 좀 풀템이다. 방탄 조끼하고, 허, 총이 없네. 철을 좀 가지고 있네요. 철, 은 66개. 개인 방어하기, 기관총 들고 있네. 기관총이라. 뭐 나쁘지 않죠, 뭐. 우리 근처에는 사냥감이 없다. 광물은 품, 뭐, 광물도 뭐, 그래 품고 한 것도 아니지. 천장이 막 무너져 내려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수학인가? 야, 이제 또 감, 뭐예요, 이것도? 저들은 폭파병 강에 방어선을 뚫을 거라고? 몇 명이 온 거야? 세 명. 세 명이네요. 자, 저런 비상 걸고. 소집. 전투를 준비합시다. 자, 모래 주머니 뒤에 배치를 하고. 아, 병력 배치 끝. 취소. 옵니다! 준비! 막아주나? 오! 야, 죽었어. 야, 엄청난 이득인데? 잠시만요. 이거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일단은, 야는 구조를 해주고, 야는 포획해. 그 다음에, 야, 이거 엄청난 이득인데? 자, 무기 중에 투창 있지 않나? 이거 껴. 개인 화기 방어고. 그리고 여기 방탄복 있잖아. 이거 벗겨, 일단. 일단 자, 벗기고. 구조하고. 움직여. 야, 방탄복. 오! 이득. 이득인데? 야, 엄청난 이득이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야를 가두면은 아마 좀 문제가 좀 생길 거야. 가둬보자. 야하고 적이 되려나? 적대네. 아, 이제부터 자하고 적대네요. 아, 괜찮아. 여성 거주민. 거주민 됐고.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 아까 하나 더 있었지 않나? 살아있나? 다 죽었나? 다 죽었네. 야, 이거는 좀 이득이다. 야,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 다 해먹었어. 그리고 여기 시체를 두 마리 넣었어. 자, 포획을 준비하고. 포획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이제 전무기로 자체 방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게 뭔 소리냐? 무기가 좀 많다는 거예요. 자, 니 잠깐만 연락 좀 하자. 우리가 팔 거, 약은 팔, 건드리면 안 되고 인육. 이때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인육하고 사람 가죽, 멧돼지 가죽, 다람쥐 가죽, 강철. 간단한 음식은 아직까지 우리가 팔 정도는 안 되고 뭐 이 정도로 하자고. 얼마 왔냐? 자, 나쁘지 않게 받았어요. 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돈 많아 우리 지금. 돈이 엄청 많은데? 돈 한 3,000원 정도 있다. 얼마야? 아니다, 2,000원인가? 2,300원이네. 와, 아, 또 새로운 동료를 하나 또 살 수 있겠네요.
공격을 한다고? 얘가 막 덤벼드네. 웬말을. 아니 아니야, 나도 봐 한번. 덤벼들면 처형이야. 한 명 집중 연구요. 잠시만요. 정착지.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야? 야, 우리 사람 많네? 아닌데? 이만 뭐야 이거? 야,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아니네 아니네, 깜짝이야. 자, 다정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질병 치료가 거주민 치료하면 되는거지 뭐. 치료야, 야들 딸은 포섭을 하고 될라나? 포섭을 받을라나? 비행갑 비행갑 비행갑잼. 자, 보존식량 아직까지는 뭐 들고 들어올게 많네요. 자, 그리고 사냥. 뭐야, 말라리아? 말라리아라고? 말라리아 말라리아 이거 회복되나? 약 없잖아 지금 우리. 큰일난데, 약이 없는데. 지금 약이 없단 말이죠. 겨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약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자, 하나 잡았고. 자, 또 오려갖고. 6, 7월 내에 이거 다 수확해갖고 베이스 안에 다 넣어놔야 돼요. 6, 7월 내에 말이에요. 그 여자가 죽어가 좀 그렇네. 여자가 진짜 간수를 잘 봤는데. 야, 그니까 윽수로 말 잘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가가 죽어버렸어. 이름이 K였나? 가가 죽어버렸어요. 자, 움직이고. 인육, 인육도 제법 있고. 인육이 팔섬돼 있네. 야야야, 베이스 조심. 폭염이다. 이제부터 좀 더울 거야. 이거 뭐야, 거북이 복수? 뭔 거북이가 덤벼들어? 야, 거북이 사냥해서 집에 가야지. 야, 진짜 못 쏜다. 자, 집에 가서 베이스 지키고. 재배 1순위라면 빨리 하지 않을까요? 아, 재배 1순위로 해볼까? 자, 또 수동제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존자, 최후의 생존자 야네. 유일하게 첫 번째부터 지금 생존해 있어. 나머지는 지금 다 바뀌었네요. 다 2군이야, 2군. 게임 중간에 합류한 아들이야. 첫 번째는 야 혼자 살았어 지금.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무기 상선이네. 일단은 조리하고 재배부터 할게요. 그리고 운반. 야, 비오고 좋다? 보자, 커다란 강철 파편. 이런 걸로 강철도 만들 수 있다는데? 심각한 질병? 야, 이거 질병은 이거 못 고쳐, 이거. 영양실조의 출혈이야. 잘라야지, 뭐. 드러내자고, 장기를 척출하자고. 일단은 무기 상선. 파쇄 수류탄 팔고, 그 다음에 강철장 팔고, 약
어, 약이 27원밖에 안 하네. 약을 좀 사볼까? 약을 좀 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관총 뭐야 이거? 경기관총 AK인가? 자, 약이 좀 사니까 약을 좀 사고 경기관총도 좀 사봐. 아니 나 한 동료 살 돈이 없는데. 됐어. 아, 경기관총을 샀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자, 에너지총 샷건 말고 경기관총이 차라리 좀 낫겠지? 경기관총 들었고 운반하고 돌격기관총 어, 그냥 일반 이런거 말고 이제 무조건 경기관총 껴. 최도 천장짐 자 넣고 자 개인하게 운반해야지. 어, 베이스 안에 넣어놔. 자 운반 어, 대비합시다. 어, 겨울을 또 대비해야돼. 어, 지금 싹 다 집어넣자고. 몸통에 감염이 됐다고? 약 있지? 어, 약도 아까 4개 사놨으니까 약으로 치료하고 어, 풀반 약 4개 어, 넣었습니다. 어, 샀어요. 어, 일단은 샀습니다. 일단은 어, 운반 2명하고 그리고 재배 2명 계속 운반을 해. 천 티셔츠요. 이건 나중에 고칠 수도 있지 않나? 자 감자 옮기고 어, 베이스에 감자 뭔가 라디오 같은 것도 틀어놓으면은 어, 야들 정신건강에 좋겠는데? 아 그리고 죄수 죄수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야 니 한번 죄수 좀 봐봐. 아 이건 내가 수동 관리해야겠다. 보자 야로 이제 이걸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나? 관리 한번 해봐. 너 몰라나? 설득 64% 할 때마다 할 수 있나? 이게 남성 첫탕병이야. 어, 사격을 진짜 잘합니다. 죽생사기예요? 죽생사기가 좋나요? 이걸 음성인식 지원되나요? 아니요. 근데 그 반죽 기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어, 별로 딱히 땡기지도 않고. 야, 뭐 하루 종일 자노? 아, 잠만, 아닌데. 지금은 작업 시간인데 왜 야는 하루 종일 자? 아, 전력만 있으면 일단 안 굶어요. 아, 그래요? 굶지 않아? 심각한 질병. 일단은 야를 치료를 하자. 치료를 하자고. 치료가 되나? 어,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열사병하고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자 실내가 왜 지금 40도야? 야, 실내가 40도면 죽잖아 이거. 야, 뭐 난로를 켜놓고 있어? 뭐 하시는 분이지? 야, 뭐 난로를 켜놓고 있어? 아내가 지금 폭염인데 냉장고에서 자도 잠깐만 냉장고가 왜 31도야? 실내야 실내가 다를 게 없어. 이러니까 별이 나, 뭐냐 병이 나지. 야 얼마나 덥겠어. 폭염이 48도야 방온도가 48도면 나는 뛰어나갔다.
야 여기 근데 버티고 있다. 48도면 난 여기서 나갔어. 아, 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있어요? 더운데. 냉방기 건설. 냉방지 건설. 냉방기를 건설한다. 뭐야 이거? 습격이야? 아니 뭐 크게 걱정도 안 돼. 누구야 이번엔? 하나, 둘, 세 마리라. 뭐 세 마리 오다 죽겠지 뭐. 뭐 오다 가시겠죠 뭐. 뭐야 죽었어. 야 또 세 명이 됐네. 야 미치겠다. 아, 또 가셨네요. 에어컨을 달아도 실내가 덥구나. 또 죽었어. 열어두면 좀 시원하려나? 열어두기. 문을 좀 다 열어두면은 좀 괜찮지 않나? 열사병으로 지금 두 명이나 갔거든요. 야, 두 명 갔어. 두 명 지금 또 죽었어. 실내 현재 32도. 미쳤다. 다시 2인 라이프. 두 명이서 더 잘하질 못하네. 또 두 명 가셨습니다. 야, 너 또 뭐야? 살아있네. 뭐야 이것도. 두 명 포획. 한 명 더 포획. 간수 필요? 간수. 야가 간수시켜야 되지 않나? 야 어디갔어? 이만은 또 왜 기절했대? 너무 더워서 기절했나? 아니 지금 베이스에 똑바로 된 사람이 없어. 이까지 와갖고 지금 이러내면 안돼. 야는 또 갑자기 왜 기절한거야? 또 습격. 또 습격. 자, 또 습격이네요.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한번 수리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포획하고. 야, 시체는 많이 생긴다. 죄수, 포섭, 약물 제거. 다 죽었구만. 야, 여기는 그냥 아이템이 쌓이는 곳이구나. 아이템이 막 쌓이네요. 자, 이제 이거를 운반만 하면 되나? 와, 두 명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문제가 더 생긴 게 썩는다, 음식이. 제 온도를 마이너스 10도로 맞춰놨는데도 안쪽 온도가 21도야 21도인데 21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 있나? 아, 세 개만 하면 돼요. 죄수를
문제는 그게 힘들다는 점. 아, 최소 포샵이 힘들어. 가능은 한지 모르겠어요. 가셨다. 어허. 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인간들 계속 간다. 다음은 좀 시원한 데를 잡아야겠다. 어, 가면 갈수록 주워하고 있어. 야, 서로서로 그냥 자결하고 끝낼까? 냉장고를 더 추가하라고? 뭐 이거 냉방기를? 야, 폭염이 끝났네요, 드디어. 어, 드디어 폭염이 끝났어. 야, 문제는 폭염하고 냉방병 올 때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 계속 죽어. 하... 또 2인 라이프. 어, 두 명에서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폭염이 끝났습니다. 내 문제는 뭔가 할 때마다 죽는다는 거. 뭔가 모르게 계속 죽어, 누가. 자, 냉장. 어, 냉방기를 더 설치하고. 야,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 계속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 냉방기 두 개 달았습니다. 이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지. 어, 마이너스 내려갔다. 어, 영구적이다, 이제. 야, 죽은 친구가 너무 많아. 가면 갈수록, 뭐, 산 사람은 없고 다 죽어가, 그냥. 자, 운반. 정한대면 인육이라도 먹어야 돼요. 손장님 1인 라이프. 어, 동료랑 친구가 다 죽었어. 더워갖고. 이래갖고, 여름을 날라나? 어, 날 수 있을라나? 그것도 의문인데. 웬만한 저는 자는 또 나왔고 또 난리 부르르 치고 있네. 몰라, 이게 계속 죽더라고요. 야, 또 나와가 설치네요. 죄수를 처형시켜. 몸 가가야겠다. 어허. 이건 누가 이겨도 부상, 이거 심각한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어, 누가 이겨도 손해잖아, 이건. 어, 천사 득될 거, 득될 게 없는 싸움인데. 뭐야? 야, 또 이 아군이 죽지. 어? 또 아군이 죽지. 난리 났다 아주 그냥. 가자. 일단은 한 놈은 구조하고 한 놈은, 야, 이만 죽일까? 잠시만요. 그냥 가를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체포 시도. 야, 이제 야까지 죽으면 이제 야 혼자네. 혼자서 이 큰, 큰 걸 다 관리해야 돼? 야, 죽어간다, 죽어가, 진짜. 어, 야가 너무 잘 죽는 것 같아. 어, 살아났네요. 착용하고. 자, 감자를 들고나 들고 들어가자. 75개씩. 75개씩. 번개치네요. 이러니까 지금 죄수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처형시켜놔도 처형을 할 사람이 없어요. 죄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방에 냉방기, 난로, 환풍구, 침대 다섯 개는 필수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1인 1방 하지 말고 그냥 뭐냐 숙소를 지어야겠다. 그냥 숙소를 하나 크게 지어야겠어. 거기서 쫙 자야겠다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를 그냥 군대처럼 병영을 지어갖고 그 안에 그냥 다 몰아넣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혁명한 것 같다 진짜. 일단 또 2인 플레이. 자 해보자고. 뭐 어때요 뭐 해보는 거야. 이걸 지금 당장 다 갈아갖고 일단은 갈아보고 이것도 안되면은 뭐 다시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갈고 사람이 적어갖고 될지도 않은지는 모르겠다. 땅굴잼. 고질적인 인구수가 3명에서 더 이상 안 불어나네. 아니면은 진짜 안 불어나네요. 아무리 해도 안 불어나네. 와 씨 이게 뭐지?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이 각방 만들라 그랬어. 각방이 좋은 게 아니야 결코. 각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각방 쓰니까 망해.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병영처럼 한 방에 쭉 해가. 좋게 해야지. 응? 열었지요. 아, 이번 판은 망했군요. 이번 오늘은 실패로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출근이에요. 일단은 내일 이 게임 하도록 하고 여러분 내일 봅시다.